오늘은 활동하기 한결 편안하겠습니다. 기온이 올라서 한낮에는 서울이 4도 등 전국이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수요일까지는 큰 추위가 없다가 목요일부터 다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동풍이 유입되면서 동해안과 남부 곳곳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눈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특히 동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 강원 영동을 시작으로 점차 영남 동해안과 경북 내륙에도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제주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동해안에는 대설예비특보가 내려진 만큼 눈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동해안과 경북 산간, 제주도에는 5에서 30, 경상북도와 남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무려 25cm 이상의 눈이 쏟아지겠고, 강원 영동과 제주 산간에도 많게는 1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그 밖에 경북 북동 산간,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최고 8cm까지 쌓일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 충청 이남 지방은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구름 많겠고 충청 이남 지방은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또 곳곳에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강원 영서와 충북, 전라남북도 동부 내륙 일부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5도, 부산 9도로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동해상과 남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한편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 동해안은 비나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에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부산 5도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4도, 광주 7도, 부산 9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